자, 계속해서 어떤 분들이 재결객 카페 문을 똑똑 두들겨 주실까요? 똑 한 번일까요? 똑똑 두 번일까요? 에헤, 문을 사람! 아, 문을 사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머리 자르셨네요. 머리 잘랐어요. 아, 오늘 시원하게. 시원하게 잘랐습니다. 네. 오늘 또 농구티, 이렇게 박스티 입고 오셨네요. 네, 오늘 MC 컨셉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 오늘 이런 느낌으로. 아, 사장님 굉장히 여유로우셨네. 아, 저, 네. 이 농구복 입고, 네. 약간 좀 여유로워졌어요. 아, 아니, 아, 지금, 초창 공식 아들인 건 알겠는데, 네. 너무너무 또 성숙해졌는데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편하게 하다 갑니다. 이번에 또 유닛으로 오셨으니까, 네. 인사 또 새롭게 한번 주셔야죠. 아, 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너비 열사,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붐딘.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행복하다. 행복 커버를 담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항상 오실 때마다 좋은 멘트들을. 맞아. 연습을 안 해도 나와요. 아, 이게 자동으로. 자동으로 나와요. 문빈 씨 외모 보면 나와요. 아, 네. 우리 왼쪽 카메라도 봐주시고, 여기 또 팬분들이 아이 컨택 할 수 있는 카메라잖아요. 아, 네. 왼쪽, 그렇죠. 아이 컨택. 아, 좋습니다. 이번에 아스트로의 첫 유닛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유닛으로서의 첫 주문 받아보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시켜주세요. 오, 이게 뭐예요? 올빵 돌만하죠? 이름도 있네요. 엠플라의 골든 차이드 여자친구 에이티즈가 뭐예요? 그동안 저희 쇼테카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만들어봤습니다. 예. 아, 새로운 메뉴를요? 메뉴를 조합했는데 느낌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네. 저는 그러면 제 친구가 있는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 한번 먹어보시죠. 좋다! 그럼 저는, 저도 제 친구가 있는, 네. 골든 차일드의 카카? 카카. 네. 카모마일의 카라멜. 맞아요. 맞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럼 카카랑 그리고, 세팀 아들은 세팀 드려야죠. 네. 고은이 있으면 명절이니까, 네. 네. 세트 느낌으로 원 플러스 원 드릴게요. 한 개씩 드릴게요. 네. 매니저분들 것까지. 네.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 시켜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 다음에 두 개도 드릴게요.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진짜 유닛으로 어떻게 문빈사나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네네. 예. 이 팀명이 어떻게 뭐 유닛이면은 정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대로 본명을 쓰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저희 이제 본명들이 좀 괜찮지 않아요. 문빈, 사나. 나름 이뻐서 이대로 조금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그래서 이제 문산 이런 느낌도 좀 괜찮고. 문산. 네, 아, 사실 뭐 이렇게 뭐 약자로 해서, 네. 뭐 MS, 뭐 SM 이렇게 했는데, MS? 네, 그렇게보다는 그냥 이름으로 하는 게 괜찮지 않나. 그래서 하셨구나. 네. 자, 일단은 나온 거 한 잔씩 좀 들이키시면서. 이게 뭐예요? 이제 청포떡. 아니다. 자몽이. 아, 자몽이랑. 아. 섞인 건가? 자몽? 청포도랑 카카. 예. 요거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추가로 드릴게요. 네. 갑자기 나온 이유가 뭘까요? 네. 아, 먹어봐. 맛있어. 메뉴가. 사장님 추천 메뉴래요. 갑자기 타주셨어요. 오늘의 메뉴. 오늘의 메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상상치 못했던. 어때요? 사장씨? 네. 맛있어요. 네. 상큼하네요. 상큼해. 알겠습니다. 자, 질문 좀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 유닛 문빈 사나인데 어떻습니까? 서로 상대는 마음에 드는가요? 드는가요? 마음에 듭니다. 그래요? 살짝, 네. 네. 말씀하세요. 살짝 좀 형이 너무 잘해서, 네. 걱정도 되고, 네. 그랬는데,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나 씨가 문빈 형을 그렇게 좋아하죠.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런 사나 씨는 왜 문빈 형한테 20시간 뒤에 카톡 답장을 하셨습니까? 아, 아시는군요. 아, 네. 이게 뭐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널리 퍼졌네. 네. 이게, 사실 연습을 했습니다. 네. 연습을 하고, 네. 1시에 하고 그냥 장난으로 하나 와있길래, 아. 늦게 납작을 한 것 뿐인데. 그래도 20시간 너무 심하잖아요. 이 길이네, 이 길이. 하루를 건넜던데. 아, 근데 형이, 아닙니까? 형이 문자를 보내고 또 말을 했었어요. 실제로 만나서. 아, 하나가 되게 보냈어요. 답장이 없길래. 내가 사나 방에 들어봤는데, 네.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나 내일 연습하자. 에이. 그럼 실제로 답변을 했고, 네, 그냥 카톡을 안 보낼 수 있지만, 그래도 형이니까 이 카톡에 성심껏 답변을 한 거구나. 오케이. 원래 그 뒤에 또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는데, 네. 방송 불가라. 아이고, 알고 싶다. 사나 씨. 네.
아. 형을 헬스 트레이너 형으로 조상했어요. 맞아요. 아, 이유가 있나요? 아, 그냥 딱 보시다시피 몸이 좋아 보이죠. 아, 너무 좋죠. 진짜. 어깨는 문빈처럼. 네. 운동을 거의 한, 형이 한 2년 전부터 한 것 같아요. 아, 해외 투어 다니면서도 헬스장 무조건 가고. 네. 운동 없이 못 사는 형. 운동이 뭐 여러 가지로 네. 진짜 뭐 삶의 향상, 네. 질의 향상을 도와주고 필요하죠. 또 이제 체력도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멤버들이 추천을 해주고 운동해라, 운동했으면 좋겠다. 담당이군요. 사나가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건강 담당하고 계신데 그럼 요즘 홈트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문빈 씨 한 세트가 어떻게 돼요? 저는 보통 8,500하기 20개씩 이렇게 그냥 어깨 넓이로 좀 더 넓혀서 그리고 모아서 한 다음에 이 옆으로 드는 거 그리고 턱걸이 하고 복근 이렇게 해요. 와, 너무 멋있다. 아니 어디까지 멋있어지냐고. 네? 아, 너무 잘하시는데. 네, 너무 멋있어지죠. 자, 그러면 주문하신 카카 나왔고요. 와, 카카 네. 뭐야. 자, 그리고 네, 이거는 예, 청포도입니다. 여자친구분들이 많이 아, 예.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 예. 먹어보겠습니다. 네, 먹어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맛있는데? 맛있죠? 완전 네. 맛있어. 올라갈 만하죠. 네. 감별사가 있어가지고 다 측정해서 올린 겁니다.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럼요. 이 그룹들이? 그렇죠. 이 그룹들이 만든 거예요? 그룹들이 직접 섞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 또 아스트로 완전체 한번 왔을 때 만들어야죠. 네, 그때까지 레시피 한번 살려주세요. 저희도 한번 해야겠네. 네. 네. 몇 개 좀 도전해 주시고. 그럼 우리 사나 씨, 그 헬스 트레이너 형 말고, 문빈 씨 말고, 다른 형들은 어떻게 도전하셨어요? 다른 형들은 문우 형은 차둠칫이라고 차둠칫? 아, 누둠칫둠칫?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진이 형은 나무늘보 형 나무늘보 형 네, 그리고 MJ 형은 커피 우유색 돼지 형 커피 우유색 돼지 형 잘 잤네 아 즐겁다 락키는요 락키 뭐야 형 돈이 아니야 형 돈이? 정형 돈이 이런 느낌인데 락키 형 락키 형 그렇구나 아니 락키 형은 왜 락키 형이에요? 아 그때 딱히 별명이 없었어가지고 아이고 네 그래서 그냥 락키형을 락키 형 아니 좀 띵이 있네 네 락키형 락키형이 잘 어울려 그렇죠 네. 혼자 락키형이니까 의미가 더 있네요 아 이거 좋습니다 자 아메리카노 두 잔이 먼저 챙겨드릴게요 좀 이따 네, 가져주시면 되고 아 그러면 팀의 리더는 따로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아 문빈이 형이? 이게 또 인터뷰를 하는데 네. 리더가 없냐고 질문을 받아서 그러니까. 즉석 바로 정했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로 하나 씨가 또 리더가 됐으면 또 재밌는 상황들 많이 벌었을 텐데 하나 씨가 리더였으면 다 시켰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러니까요 네. 이때 다 싶어가지고 네. 아니에요 네, 이번에... 저는 리더의 소질이 없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다 하면은 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 쇼 챔피언에서는 중간형이잖아요 아 맞네요 그쵸. 이번에 막내 강민 씨가 응원 많이 해주셨던가요? 미니가 그거 올렸더라고요 아 진짜? 네 저희 그 배드아이디어 듣고 네. 있는 그걸 올려가지고 오 미니가 열심히 네. 이렇게 듣고 있구나 응원해주고 있구나 홍보 잘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이렇게 홍보가 참 사실 좀 되게 민감하잖아요 뒷광고 이런 것 때문에 아 요즘에 네. 그런데 우리 저기 세븐틴의 부승관 씨 승관 씨도 뒷돈도 받지 않고 V1의 문빈사나 신곡을 앞광고해줬다고 하는데 아 그쵸 예 아, 그게 이제 연습이 다 끝나고 오랜만에 승관이 좀 볼까 해서 전화를 했죠 네. 전화했는데 얘가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아이가 날 위해 뭔가 좀 퍼포먼스를 준비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진짜 V앱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또 승관이가 네. 저희 앨범 나오니까 네. 앨범 소개해주고 막 소개할 타임 받아주고 해서 좋았습니다 승관 씨에게 감사 메시지 한번 네. 네 승관아 너와 참 친구가 돼서 다행이다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고 보자 아, 네. 친구가 돼서 다행이다. 이건 다른 뜻이 있나요? 아니요. 진짜 친구가 돼서 다행이다. 아,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빈 사장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아, 진짜 우리 쇼챔에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너무 든든한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네. 생일 카페도 언제까지나 우리 문빈 사나 씨와 함께 계속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만수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로아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남아주시고, 이제 퇴근 하시겠습니다. 네, 로아패분들 저희가 오늘 쇼챔피언에서 문빈 앤 사나 타이틀곡 배드 아이디어를 최초 공개하니까요 6시에 본방사수 무조건 해주시고 퇴근길에 퇴근길 와, 저희 녹화로 바뀌었어요 라이브는 왔는데 오늘 잘 봤죠? 네, 로아패분들 오늘 쇼챔피언 최초 공개 무대 배드 아이디어 잘 보셨죠?
아, 네, 저희의 새로운 모습,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남은 활동도 기대해 주시고, 네, 세션비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와, 저희가 이제 9월 13일에 나왔죠. 9월 13일에 나와서, 첫 번째 미니 앨범, 인아웃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또 세션에서 최초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남은 활동도 파이팅 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문진 씨 멘션 이걸 치고, 우리 천하 씨 건 앞에 걸 칠게요. 알겠죠? 그게 리얼입니까? 안 돼, 안 돼. 알겠습니다. 오늘 문빈 앤 산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오케이, 바이바이. 메뉴 다 제대로 받으셨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바이. 아, 여유가, 마이브가. 네, 아, 이렇게 저는 또 가버렸습니다. 네, 두 분이 오늘 소책에서 어떤 의상을 입고 왔는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마 이 방송이 나중에 나가겠지만, 오늘 문진사나 최초 공개된다고 하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 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문빈 앤 사나, 화이팅!